일본의 대규모 거래소 해킹 사건 이후 규제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거래소 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도쿄 게이트웨이와 미스터 익스체인지가 운영 중단을 발표하면서 현재 고객에게 보유 자산과 현금을 반환하고 있는데요. 앞서 라이무, 비트익스프레스, 비트스테이션 등도 거래소 폐쇄가 결정되면서 현재 총 5개의 거래소가 폐쇄 조치됐죠. 지난 1월에 미등록 거래소였던 코인체크의 해킹 사건으로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금융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앞으로도 금융청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래소들의 철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